여러분들 주식이 계속 내려가가지고 힘들죠? 저도 많이 힘든데 지금 돈정난 프로젝트는 완전 성공이에요 지금. 와 지금 미치겠어. 제가 돈정난 하겠다고 한 지가 지금 4주째가 들어가죠. 이때인가요? 이때? 이때 사라고 했던 거 그죠? 이때부터 제가 돈정난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방에 베팅하는 걸 사라 그랬는데 이게 당분간 올라가는 바람에 아 이게 틀려먹었나? 그러고선 믿음이 없었는데. 이번 주에 FOMC에서 75BP 뭐죠? 그 이자율을 올렸잖아요. 그죠? 기준금리를 올렸잖아. 또 다 알고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올리면은 반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완전 개폭락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만불을 사겠다고 하고 지금 믿음이 없어서 이 UVX 그 빅스 지수 따라가는 거는 다 팔고 이제 20주 남았거든요.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거의 30% 플러스고요. SQQQ 25% 플러스고요. 이건 다 1배짜리. 아, 이건 실버 아니구나. S&P 500에도 쇼친 거6% 플러스고요. 부동산 내려가는 거에 쇼치는 거10% 플러스고요. QQQ에 들어가는 거7% 플러스고요. 이게 뭐죠? 유럽 주식 망하는 데 베팅하는 거가 15% 플러스예요. 미쳤죠, 얘네들. 왜 이렇게 잘해? 역시 전문가는 뭐가 달라도 다른 거야. 이번 주에 그래서 나온 지령. 저 이제 친구랑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약간 CIA한테 지령 받는 거 같다 이러는데 이번 주에 지령 나왔으니까 보스.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일요일이 되겠죠. 이제 이 뉴스가 내일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지령이 뭐냐? 아무것도 팔고 사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알겠습니다. 보스 보상 1년 일주일을 버텼는데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9월 19일에 나온 거니까요. 캐시 들고 있는 계좌는 아무것도 사지 마라. 아무것도 사지 마라. 8월 1일, 8일, 22일, 29일 날다 현금화하고 하나도 안 샀죠, 이 사람들. 그렇게 하고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어떻게 했냐? 다 쇼쳤죠. 쇼쇼쇼쇼쇼쇼쇼 울트라 쇼쇼쇼쇼 그죠? 제가 여기서 안한거 5일 숏안 쳤고요. 저는 5일은 모르겠어 가지고 못 따라가겠어 가지고 요거 안 쳤고 빅스는 다 팔아먹었고 아무튼 얘네가 이거 제가 돈정남에다가 이거 22일 날 저기 프로젝트 시작하겠다고 해서 한 거를 보면은 상당히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 와, 전문가들은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나 이제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올라갈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빠질 수는 없잖아, 그죠? 계속 빠지지 않을 테니까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분명히 다시 사라라는 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살 생각입니다. 떨어진다는 거에 베팅하는 건 저도 심장이 떨려가지고 조금밖에 못했는데 올라가는 거 하면 올라가는 거는 다 베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슨 CIO 하는 사람 있는데 이 사람 이거 3주 전에 이 뉴스 보고 제가 다 팔았다고 많이 현금화 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예측한 뷰 그대로 가. 너무 신기하게도 지금 현재까지도 예상한 대로 왔는데 앞으로 간다고 3주 전에 또 예상한 거가 또 맞았어. 거의 이 사람이 지금 2개월 전에 왔던 거, 그다음에 4개월 전에 예상했던 거, 이 사람이 여태까지 본 사람 중에 거의 모든 흐름을 제일 잘 맞춰. 와. 그래서 이 사람 그 4,000 이때 온 거잖아요. 이때 지금 4,100 정도, 4,200 정도 될 때, 4,000은 당연히 깨질 거고요. 3,600이나 3,200까지 간다 그랬나? 갈 수도 있는데 3,600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라고 했는데 진짜 3,600이 왔어. 아, 저 사람이 그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전문가야. 그러니까 골프를 칠 때도 저희가 아무리 덤벼도 타이거 우즈를 이길 수 없듯이 저런 월가에 있는 저 숨은 고수들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거. 김일소님, 아, 수입 물품 결제해야 되는데 죽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환율 때문에 큰일이죠, 진짜. 아무튼간 지금 좋은 거이 사람들이 확실히 믿을 만하다라는 거를 지금 몇주 동안
6개월 동안 6개월 6월 달부터 지금까지 백 테스트를 했고 뭐 너무 오랜 기간 하진 않은 거지만 제가 이 잡지가 없어서 6월 달부터 지금까지 백 테스트 했고 프로젝트는 3월 8월 말부터 따라 했는데 지금까지는 완전 얘네들의 완승이다. 완승. 그리고 얘네가 지금까지의 수익률이 무려 남들 다 내려가는데 혼자서 43%를 이겼어 지금. 43% 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을 좀 믿고 따라봐야 되겠다. 아무튼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프로젝트를 하고 저는 점점 믿음이 가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몰래 팔 수도 없고 뭐살 수도 없고 해서 저도 약간 좀 그런데 저는 추매를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믿음이 맞았다 그러면 더 샀어야 되는 건데 그날 방송할 때 산다고 했던 것만 샀고 더 이상 추매를 못했던 게 아깝고 이거는 왜 팔았을까요? 빅스는 너무 출렁거림이 많아서 제가 못 버티겠어서 팔았는데 아무튼 그렇고 테슬라는 300불 넘었을 때좀 팔았는데 다시 또 270불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씩 더 추매해서 다시 올라가면 또 팔고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가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 프로젝트 계속 진행해 볼 테니까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가 되게 버티기 어려운 시절이죠. 저 지금 주식이 너무 많이 내려서 이거 말고 큰 주식들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 전에 그 2019년 전에 방송할 때만 해도 50 몇만 불이 됐었는데 지금 이 계좌만 해도 지금 한 2억이 날라간 거잖아요. 죽겠습니다. 저도 지금 마음이 너무 속에 불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다시 회복할 일이라고. 아, 늦었잖아. 어떤 것들은 늦었지만 어떤 것들은 좀 손절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50년 만에 온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막기 위해 뭐 40년 만에 온 역대적 금리 인상이라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지금 진짜 역사적으로 한번 있는 거기 때문에 폭우를 지금 맞은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회복을 해야 되는데 버티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서 하락률이 가장 큰 종목이 뭐냐고요? 여러분한테 말했던 벨로다인이 제일 크고요. 벨로다인도 되게 크고요. 93%. 그다음에 그두 배로 했던 거 있죠. 그런 것들. 그 반도체 반대 매매 했던 거. 거의 한 1,000만 원 돈에서 600만 원 정도 날라갔나? 뭐 많이 날라갔어요. 이거 지금 반도체 거꾸로 날라가는 거. 반도체 3배짜리랑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그냥 정리했는데 500만 원 치 샀는데 50만 원 건진 게 있어요. 그 불즈라고 3배짜리. 그 다음에 팡즈 마지막 남은 3배짜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78% 날라가고 지금 40만 원, 50만 원 남아있네요. 지금 다 날라가고. 그나마 그 중에 조금씩 팔아가지고 손해는, 아직 손해는 크지만 그래도 뭐 너무 큰 손해는 안 났지만 3배짜리 한 것들이 영상 만들어 놓고 던종남에다가 제가 분명히 3배짜리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고 제가 청산을 못 했던 게 그게 약간 미련이지, 미련. 그 카지노나 이런 도박장 가가지고 이랬는데 조금만 버티면 그게 회복될 것 같아서 못 팔았던 그런 것 때문에 데미지가 컸는데 뭐 지금 상태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가 손해 나는 거 눈물을 머금고 그 불즈 같은 3배짜리는 정리했고요. 다른 걸로 저 잡지 저거 오는 거 있죠. 이 프로젝트 통해서 한번 만회해 보려고요. 만회해서 이제 아마 이숏 다음 주나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거 이제 숏 청산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내려가는 건 이제 다 팔고 올라가란 거에 베팅하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올라가는 거에 과감하게 베팅해서 거기서 수익 먹으면 되죠. 먹어가지고 올라갈 때 먹어서 그걸로 회복하면 되죠. 조금씩 회복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나머지 있는 애들도 회복을 해주겠죠. 조금씩. 팔란티어도 되게 타격이 큰데요. 팔란티어가 거의 테슬라랑 이 LAC에서 먹은 수익을 다 까먹었어요. LAC도 수익률이 한 13,000불 정도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팔란티어가 여기에, 아, 요번 주에 50주 팔았다. 에이, 제가 이 팔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네. 이거 지금 1200주인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1000주만 모으는 게 목표였는데 너무 떨어지니까 계속 물 타는 바람에 물 타다가 대주주 됐죠. 아무튼간 지금 이렇게 됐고 팔란티어 이러다 잡주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간 팔란티어 데미지가 큽니다. 되게
테슬라랑 팔란티어 아니 LAC로 먹었던 수익률을 거의 지금 다른 놈들이 다 갉아먹어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계속 요즘에는 월급 받는 사람들이 용자래요. 그러니까 월급 받아서 계속 사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사든지 현금화 하든지 현금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경기가 좀 나아지면 이자율만 풀리는 게 아니라 이자율도 풀리고 경기도 좀 나아지고 해가지고 이제 상승 추세가 온다 싶으면은 그때 상승 기류에 타고 나면은 뭐 앞으로 또 2, 3년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